이번 시간에는 명사절이 보역할을 할 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구조는요, 주어, 비동사 뒤에 대시 보이면, 그리고 여러분 대 뒤에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벽한 문장이 왔을 때. 자, 여러분 비동사 뒤에 대절이 보이십니까? 찍어. 뭐로? 너는 무슨 절이야? 명사절이야. 비동사 뒤에는 명사는 무조건 누구 자리? 보어 자리. 그래서 주어는 뭐뭐 하는 것 이다. 요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특히 주어 자리에 추상명사가 보이면 고민도 하지마. 대표적으로 chance, fact, problem, reason, rumor, trouble, truth 요런 단어가 보여. 그리고 비동사 뒤에 대절이 보여. 아하,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죠? 자, 여러분 우리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opinion, 나의 의견은요, is 뭐뭐입니다. 대시 보였어. He really doesn't understand you. 그가 실제로 너를 이해하지 못한대. 즉 너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내 의견이. 고로 명사절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절에 쓰였죠. My opinion is that I should leave. 내 생각은 뭐래? 내가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My general opinion, 나의 일반적인 생각은, 의견은 뭐뭐입니다. That the conference was a success. 그 회의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역시 that절이 무슨 절? 명사절이고 보어절이 왔죠. The fact is that we need a change in police place. 우리는 정책적으로 변화를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뭐가? 사실은. 되겠습니까? The fact is that a happy person makes better worker. 자, 사실은 뭐래요? 행복한 사람이 더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거 이때 make는 무엇무엇이 되다란 뜻이고요. 뒤에 worker는 보호로 쓰였어요. 되겠습니까? 우리 make는 여러분 이형식 동사 상태 변화동사로도 쓰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더 팩트, 사실은 is that Korean food can be loved. 조동사가 있는 수동 되죠? By anyone. 자, 한국의 음식은 누구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The fact is that energy consumption is increasing. 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blunt fact. 여러분, 우리 blunt는요, 솔직한, 무뚝뚝한, 투명스러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솔직한 의미죠. 솔직한 사실, 즉 사실대로 말하면 is that he is a dishonest man. 그는 부정직한 사람입니다. The problem, 문제는요, is that, 뭐래, I often feel lonely. lonely는 형용사로 보호죠. 밤마다 뭐대, 밤에 외롭다는,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lonely는 외로운, 고독한, 언론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죠. 다만, 홀로, 홀로 단독으로. 어휘, 기억해 둡시다. The problem is that this car, 여러분, 이때 this는 지시 형용사고요. This car consumes too much fuel. 자, 이 차가 너무나 많은 연료를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또 reason, 이유는요, 대디아입니다. Clouds usually block the view. 구름이 풍경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The reason, 그 이유는요, that the people, people are living longer.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Rumor, 소문이죠. 그 소문은요, 뭡니다. He has been fired. 우리 fire는 여러분 동사로 내쫓다, 해고하다죠. 여러분 수동태로 그가 해고되었다는 것입니다. The trouble, 어려움은요, is that we are short of. Be short of는 여러분 이렇게 끊어도 되는데요. 한 번에 be short of 무엇무엇이 부족하다. 타동사 구로 끊어도 좋겠죠. 우리가 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딴 것입니다. The trouble is that she does not like it.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 truth. 사실은요. That I agree with them. 내가 그것들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The truth is that I don't agree with them. 내가 그것들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e truth is that 사실은요. I'm still in love with her. 내가 여전히 그녀와 사랑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세미나 같이 명사절이 비동사 뒤에서, 대절이 비동사 뒤에서 보어절에 온 거 예문을 확인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두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장이 왔을 때 주어, 비동사 뒤에 대절이 보여, 요거 뭐지? 라고 생각도 하지 말고요. 구구단에 오듯이 아하, 바로 보니까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꼭 열심히 공부합시다. 열공하세요!